今天要学习用韩语怎么说。 能借给我笔记本电脑吗?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能借给我熨斗吗? 다리미 빌려주시나요? 能借给我熨衣板吗?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第一个, 要学习, 能借给我笔记本电脑吗?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노트북是笔记本电脑的意思。 노트북, 노트북, 跟我一起念。 노트북, 노트북, 再来一遍。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是能借给我妈的意思。 빌려주시나요? 빌려주시나요? 跟我一起念。 빌려주시나요? 빌려주시나요? 再来一遍。 빌려주시나요? 两个一起加起来。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再来一遍,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第二个, 要学习, 能借给我熨斗吗? 다리미 빌려주시나요? 다리미 빌려주시나요? 다리미是熨斗的意思。 다리미, 다리미, 跟我一起念。 다리미, 다리미, 再来一遍。 다리미, 빌려주시나요? 是能借给我妈的意思。 빌려주시나요? 빌려주시나요? 跟我一起念。 빌려주시나요? 빌려주시나요? 再来一遍, 빌려주시나요? 第三个, 要学习, 能借给我熨衣板吗?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다리미판是熨衣板的意思。 다리미판, 다리미판, 跟我一起念。 다리미판, 다리미판, 再来一遍。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是能借给我妈的意思。 빌려주시나요? 빌려주시나요? 跟我一起念。 빌려주시나요? 빌려주시나요? 再来一遍。 빌려주시나요? 两个一起加起来。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再来一遍。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今天的旅游韩语到此结束了，下次再会，谢谢。这里是韩国釜山广安里。 다리미판 빌려주시나요? 노트북 빌려주시나요? 다리미 빌려